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약초는 여기 쑥을 감고 자라는 이 식물입니다. 다른 식물을 감고서 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기생식물입니다. 네, 이 식물이 바로 맥고가의 한해살이 덩굴식물 실새삼입니다. 네, 같은 기생식물이면서 같은 약재로 쓰는 새삼보다는 줄기가 가늘어서 실새삼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실새삼이 양분을 흡수하는 식물을 숙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숙주가 쑥입니다. 네, 제가 오다가 새삼 줄기를 끊어왔는데요. 이게 새삼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새삼과 이 실새삼은 차로 마시는 정력 보강제라 할 만큼 허약한 몸을 건강하게 하고요. 양기를 북돋아주는 뛰어난 약재입니다. 한방에서 약재명을 토사자라고 합니다. 이 실새삼과 새삼, 개실새삼의 종자를 같은 약재로 씁니다. 맛이 맵고 달며 평안성질이고 독성이 없습니다. 또 줄기까지 전초 말린 것을 토사라 하고요. 역시 약재로 씁니다. 네, 이 토사자는 보양 이금의 약재입니다. 양기를 보호하고 음기를 이롭게 합니다. 신장기는 허약으로 인한 남성의 발기부전 등 음이증을 치료하고요. 허리가 아프며 유뇨와 유정이 있을 때 효능 있는 강정의 약재입니다. 또한 여성은 백대야를 치료합니다. 네, 간기능 저하로 인해서 시력이 떨어지고 물체가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을 치료합니다. 간기능이 개선되고요. 눈을 밝게 해줍니다. 또한 비뇨기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과 잔뇨감을 치료합니다. 네, 이 토사자는 간과 신장을 보호하고 비장의 기능이 좋아집니다. 음식의 소화대사가 원활해져서 설사를 멈추게 하고요. 신체 허약증을 다스리고 몸이 튼튼해지는 강장에 효능이 있습니다. 혈당을 내려주기 때문에 당뇨병에도 효능이 있고요. 태아를 안정시키는 안태와 습관성 유산에도 효능 있는 약재입니다. 네, 또한 허리와 무릎이 시리고 아픈 통증에도 좋고요. 심장의 수축력을 증가시키는 강심작용이 있고 고혈압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최근에 특허 자료를 보면 당뇨병 예방과 치료 조성물 특허가 났습니다. 당뇨병에 우수한 약재입니다. 네, 약재용은 말린 씨앗을 하루에 5 내지 10g을 달이거나 가루를 내어 복용하고요. 줄기는 하루에 10 내지 20g 범위 내에서 달여서 이용합니다. 네, 오늘 약효 좋은 실새삼 토사자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